전남교육청이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달 한 차례씩 저탄소 학교 급식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저탄소 학교 급식의 날로 정하고 탄소 배출이 높은 육고기를 제외한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목포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9월 말까지 그늘막 93개를 운영합니다. 목포시는 최근 이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그늘막을 교통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오동도 등대에서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판소리부터 성악, 한국무용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 일대에서 열린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순천시가 종합 우승했습니다. 순천시는 총점 43,735점을 얻어 2위 여수시를 7,460점 차로 누르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